도망가도 생각을 하면서 나 끌려가는 건가? 언니 깜짝아. 어 안녕. 와우 와우 와우. 아 저분이시구나. 네 우리 용기는 선생님. 왜 왜?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이쁜 아가 있어서. 신나네. 아니 오늘 네. 어, 강영욱 선생님이 네, 네. 오늘 오면은 아이들 청소하는 법, 관리하는 법, 아, 네. 이거 똑똑하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똑똑하고요? 제 진심으로 제가 고민을 해서 그래요. 네. 이 EUBC를 만약에 한다면 보호소 아마 저는 봉사활동 시키지 않을까요? 봉사활동 하다 보면은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이 개냄새를 내일도 맡을 수 있을까? 거기 가셔가지고 봉사활동 빡세게 정말 개가 미워지는 날까지. 신문지를 걷어내고 똥을 치기 새로운 제 깔아줘야 되거든. 지금 괜찮은 상태 맞아? 좀 들리기는 했어요? 얼굴 봐. 네, 치울게요. 안녕하세요. 정아야. 정아야. 아, 어, 미안해. 아, 괜찮아? 아니야, 얘들아. 자, 똥을 치워줄게. 어이, 물어? 무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다 사람 정이 필요해서. 저 냄새 심하게 날 텐데. 저기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맞아. 안 나는 편이라고. 안 나는 편이에요. 어우, 야. 아, 우리 계속 같이 일하니까 쉬운데? 아, 이거 매일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어, 그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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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 어, 누가 방금 또 똥 쌌다. 또, 그래. 걔 종류가 엄청 많네. 아, 진짜. 아, 쟤네들이 버려진 애들이, 버려진 애들. 얘 뭐였지? 영자인가? 영자? 영자 아닌데. 아, 정아, 정아. 정아야. 미안해, 영자라고 해서. 잠깐만. 집에서 방 청소 제대로 안 하지? 방 청소도. 어떡하시지? 이걸로 밀면 돼요? 이게 한 마리 키우는 거하고 두 마리 키우는 게 달라요. 근데 이게 세 마리가 넘어가게 되면 정말 완전 달라요. 됐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아이고. 개 밥통. 네, 물그릇, 밥그릇. 너를 왜 부르는 거야? 네? 너무 힘들어서. 울 것 같아서. 아, 저때 생각난다. 이거 똥 이불 빵거. 전신줄 나갔네. 뭔가 뿌듯한데. 똥이 거의 다 빠졌어요. 많이 누래졌죠. 똥물. 정아야 가자. 정아야. 사실 어제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충 막 청바지 입고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막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아 오늘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사실 어제 이렇게 보면서 용량 선생님은 혼자서 이 일들을 다 하시는 게 진짜 되게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최대한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그냥 그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탐난다, 이 옷.
야, 저 옷을 다 이렇게 저 빨아주는구나. 신났네. 정말 근데 힘들었겠다. 아. 저기 나는 어떤 건지 잘 알거든요. 고생했다, 야. 고생한 거야. 아, 정말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아. 어땠어요? 가서 보니까. 처음에 진짜 솔직히 너무 처음 맡아보는 냄새. 강아지도 아. 너무 많으니까 무섭고. 그이 친구는 좋다고 달려드는 건데. 맞아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막 똥받치고. 와, 근데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치우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날 갔을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왜? 정도 들고 아, 애들이랑. 눈에 익으니까. 네. 그리고 무섭지도 않고 그렇죠. 이제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저희를 한 달 내내 해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진짜. 너 자신 너무 힘들 것 같긴 하다. 어? 너무 힘들 것 같긴 하다. 지금도 보면 이렇게 보호소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가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씨 좋은 분들이 자기의 삶을 네, 포기했더라고. 여기다가 다 할애하면서 이제 사시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왜 가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맨날 이쁜 강아지, 미용한 강아지, 또 교육받는 강아지 이런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곳들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비한 것들의 마지막으로 가는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이에요.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거고 또 강아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고 저는 유기견들 또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들을 위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강아지 열심히 기르는 게 유기견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숙제를 많이 줘요, 숙제를. 네? 숙제를 많이 줘요.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뭐 막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진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걸 책임지고 돌보는 게. 처음보다 눈빛이 많이 좋아졌어.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엔 좀 친구 옆으로 다 놓고 짜장면 먹는 거 보고 아주 질려서 질렸어요. 안심하다. 쟤를 어떻게 키우나 내가.